오늘은 아로할레 41번째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 중에서 헤즈메니 어소시에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나 옵션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헤즈1하고 빌롱스는 서로 비슷한 게 많은데요. 헤즈메니는 그것들하고 좀 다른 게 많아서 양도 많습니다. 우선 헤즈메니 관계형은 다른 모델과 1대다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로는 다른 클래스가 여기 현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포린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랑 똑같은데 belongs2는 포린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즈맨이 했으니까 반대편은 belongs2로 연결해주고 포린키는 belongs2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헤즈메니에 의해 추가된 메소드가 있는데 헤즈메니에 의해 추가된 메소드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헤즈1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였는데요. 헤즈메니는 13개나 여기 13개가 있는데 이 메소드에서 이 컬렉션, 이 앞에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첫 번째 인수로 받은 심볼, 그러니까 여기 예제에서 보면 헤즈메니의 오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수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컬렉션이라고 해놨는데 오더스로 다 바꾸면 됩니다. 컬렉션 부분은. 근데 여기서 그냥 컬렉션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컬렉션 싱글러 아이디스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 이 컬렉션 싱글러는 이 첫 번째 인수의 단수 버전의 심볼. 그러니까 여기 오더스니까 오더 언더바 IDS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컬렉션이라서 첫 번째 인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예제의 경우 13가지 메소드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모델에 orders, customer.orders가 있고 customer.orders에 이렇게 해서 배열로 집어넣는 거 delete destroy가 있는데 여기 그전하고 똑같이 포스 리로드가 기본은 펄스인데 여기 true, 그러니까 인자를 그냥 true로 주면 DB로부터 공제로 다시 재로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소드인데 컬렉션에 포스 리로드 옵션을 가질 수 있고요. 네,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고요. 연결된 모든 객체의 배열을 반환합니다. 연결된 객체가 없는 경우에는 비어있는 배열을 반환합니다. 커스터머의 orders죠. 복수로 헤즈맨이기 때문에 있고요. 여기서 연결된 객체가 없는 경우에 비어있는 배열을 반환하는 게 헤즈맨이나 빌롱스랑 다릅니다. 헤즈맨이나 빌롱스는 니를 반환했거든요. 연결된 객체가 없으면. 근데 헤즈맨에서는 컬렉션을 니이 아니라 비어있는 배열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체크할 때 그냥 .nil 테스트마크로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는 컬렉션에 요 바로 화살표 두 개의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로 호출하는 모델의 프라이머리 키를 대상 객체의 포링 키로 할당하여 객체에 추가한다 그랬는데 여기 예제를 보면 커스터머 오더스에 오더 하나를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더 테이블에 그러니까 여기 호출하는 모델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커스터머가 호출한 거죠. 커스터머의 프라이머리 키를 이 오더에 포링키에다가 할당하는 거죠.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customer.id를 여기 order, under, 그러니까 테이블 기준으로 order에 보면 order.customer_id에다가 이 customer id를 할당한다는 말이에요. collection delete하고 destroy가 있는데요. 여기 삭제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 보면 delete 메소드는 대상 객체의 포링키 값을 그러니까 order 테이블에 포링키 값을 널로 할당해서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를 끊는 거죠. 오더 객체도 삭제하고요. 근데 여기 객체들이 헤즈메니 옵션 할 때 옵션에 dependent destroy로 주면 그 연결된 객체들이 다 destroy 되고 delete all이라고 주면 delete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커스터머를 삭제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대한 디스트로이는 딜리트랑 똑같은데 이게 customer.orders.destroy의 오더
이게 뒤에 객체로 네. 여기 오더 객 여기 오더스에서 이 오더 객체를 디스트로이 한 거. 여기 정확한 지금 차이는 여기서는 딜리트 할 때는 그냥 포링키를 널로 할당하는 거니까 DB에 그냥 삭제하는 거고 콜백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요. 똑같고요. 디스트로이는 여기 객체에 대해서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콜백의 네. 호출과 호출 대고 안 되고 차이죠. 네. 그거 딜리트는 콜백 연결된 콜백에 호출이 전혀 없고 디스트로이를 보면은 디스트로이로 인한 그 연관된 콜백들이 다 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깨지 않기 위해서 디스트로이를 쓰는 것이 좋고 딜리트를 쓸 때는 항상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내용이. 그리고 어쨌든 요거나 요거나 디펜던트 옵션하고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삭제된다. 네. 근데 좀 딜리트 헷갈려요. 올하고 딜리트 딜리트는 제 하고 생각에는 아니 딜리트 올하고 딜리트하고 차이가 뭐죠? 딜리트가 없어요. 밑에 옵션 보면 딜리트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헤즈1이나 그쪽은 딜리트가 있고 얘는 헤즈맨이니까 딜리트가 아니라 딜리트 올이라고 보고 네, 저 아래쪽에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봤더니 딜리트라고 돼. 그 다음 메서드는 컬렉션에 그냥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걸로 할당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면은 메서드는 적절하게 추가 및 삭제를 해가지고 지정된 객체들만 남게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가 지금 컬렉션이 우리가 customer.orders가 될 거잖아요. orders에 이걸하고 그러니까 orders, new orders를 이렇게 할당하면 여기 원래 있던 거는 그냥 다 없어지고 새로 할당되는 걸로 들어가는데 여기 적절하게 추가 삭제는 레이즈가 알아서 모두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있던 거는 그냥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추가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컬렉션 싱글료가 지금 처음 나오는데요. 컬렉션 싱글료 아이디 메서드는 커스터머 객체들의 아이디만 반환합니다. 여기 보면 커스터머의 오더스가 아니라 이게 오더죠. 오더 언더바 아이디스 하면 이게 오더 여기 at 오더 언더바 아이디스에는 이 오더들의 커스터머 연결한 오더들의 아이디 배열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배열 1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는 똑같은데 이제 아까 이거랑 비슷한데 컬렉션 오브젝트랑 비슷한데 여기는 아이디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기프트를 여기로 보면 커스터머 닷 오더 언더바 아이디스 하고 옆에다가 이제 배열로 아이디를 쭉 넘겨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배열의 아이디만 남아있는 거죠.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말이 잘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머리 키 값을 가진 객체들만 남게 합니다. 저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에 넘겨주는 오더스의 아 맞네요. 여기 이 프라이머리 키 값이 오더의 프라이머리 키 예, 그 Y 프라이머리 키 값을 가진 객체들만 남겨 적절하게 추가 삭제하는 그러니까 이걸로 아이디 가져와서 뭐 처리하고 이걸로 삭제하는 거니까 이때는 아마 콜백이 작동하겠죠.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웹에서 저희 파라미터 받을 때 아이디만 넘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아마 쓸것 같아요. 그리고 컬렉션 점 클리어 메서드는 컬렉션에 그러니까 연결된 그 해지 메뉴로 연결된 모든 객체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제거는 디펜던티 그러니까 디펜던트가 디스트로이로 되어 있으면 각 객체에다가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실행하고 딜리트 올 옵션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포링 키를 널로 할당하고 콜백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여기도 계속 굳이 포링 키를 널로 할당한다고 계속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객체가 지워지진 않나 봐. 그래서 우선 클리어를 쓰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클리어를 쓰면 저런 연관성 있는 걸 자동으로 알아가지고 그쵸.
지워주니까. 아까 딜리트나. 그렇지. 딜리트. 아니야, 아니야. 딜리트 디스트로 하나만 할 때고 이건 전체 지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나 딜리트 홀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클리어라는 걸 써야겠네. 예, 전체 지우려고.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두 클래스 간의 연관성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디펜던트가 디스트로이면 홀백 호출해서 같이 삭제해주고 홀백이 없이 그냥 딜리트 홀이면은 그냥 넣을 것만 만들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구착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customer.orders.clear 해버리면은 알아서 그 연관성을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삭제. 클리어를 써야겠네. 여기 딜리트 홀 옵션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폴인 키를 널로 할당한다고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맞나요? 연결된 걸 삭제하진 않나 봐요, 오더를. 그렇지. 왜냐면은 어서 생신환을 갖다가 클리어하는 건지 오더를 날려. 연관성을 제거해 주니까 넣을 것을 만드는 게 맞아. 디스트로이면은 collection.empty 메소드인데 empty 메소드는 컬렉션에 연결된 객체가 없으면 true를 반환. 저거 empty 말고 네. 블랭크도 되지 않을까? 블랭. 그런 것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소시에이션이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DB에서 읽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퀄이 날려가지고 한 방에 가져올 것 같은데 블랭크 하면은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배열을 배열이 되어 있는 거 배열이니까 배열에 대해서 브랭크다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아니 이 empty는 그게 아니라 쿼리 날려가지고 카운트 쿼리로 셀렉트 뭐 카운트 원 이런 식으로 카운트 쿼리를 날린다고 그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랭크는 어레이 메소드니까 어레이를 무조건 다 가져와야 되는데 얘는 아마 리미트 원으로 하나만 가져와서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더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에 소개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내용은 없네요. 네. 그리고 컬렉션 점 사이즈 메소드인데 컬렉션의 객체 개수를 변환합니다. 이것도 컬렉션의 어레이의 그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메소드가 자동 생성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카운트 쿼리 날리거나 뭐 그 카운터 캐시는 아니. 네, 아무튼 쿼리 날려서 한 번에 가져오는 거. 저 사이즈 메소드가 캐시, 카운트 캐시가 선정되어 있으면 캐시가 없고 안 돼 있으면은 카운트 커리, 커리 카운트를 날린다. 그럴 것 같은데 말이 안 써져 가지고. 네. 그다음에는 컬렉션 .find 메소드입니다. find 메소드는 컬렉션에서 주어진 ID 프라이머리 키로 넘어온 객체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커스터머 연결된 애만 찾아오겠죠. 여기 문법은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의 파인드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파인드가 있으니까 헤어도 있고요. 헤어도 헤어 뒤에 주는 것도 여기 안 써있네요. 좀 빼먹었나? 네. 헤어 메소드는 제공된 조건에 맞는 것들만 찾아주지만 해당 객체에 대한 로드는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들을 접근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쿼리가 실행된다는 건데 여기 예제가 있어요. 커스터머 어더스의 헤어 오픈 트루로 하면 이 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지 않고 그렇지. 오픈 어더스를 사용할 때 이 시점에 실행된다는 메일즈는 똑같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MT하고 반대로 exist 메소드가 있습니다. exist 메소드는 제공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객체가 컬렉션 내에 존재하는지를 점검합니다. active record base의 exist랑 똑같은데 MT는 그냥 MT였고 여기는 여기 뒤에 조건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메소드들은 컬렉션 이거 어소시에이션 연결할 때 만든 거니까 여기 있는 걸 쓰면은 그리고 이제 컬렉션 점 빌드하고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저 일반 액티브 레코드의 크리에이트랑 빌드 메소드랑 똑같고요. 컬렉션 빌드 메소드는 연결된 모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객체를 반환합니다. 반환된 객체는 넘겨진 속성들로 구성돼서 이들의 폴인 값이 호출한 객체의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반환된 객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여기 빌드니까 저장 안 되어 있고 크리에이트는 저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어더가 만들어지면서 커스터머의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포린 키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번역하면서도 계속 이상했는데 어디? 여기가 크리에이트 메소드 하나네요. 제가 여기 복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네, 여기 원 오와 뭐 이 밑에는 왜 그 말이야? 에이 뉴 오브젝트 원 오와 뉴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기 제 생각에 이거 빌드로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왜 뭐 오브젝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밑에는 없네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하면이라고 들어가 버렸는데 굳이 원 오와 뭐 뉴 오브젝트는 뭔가 배열로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아닌데 저기서는 어떻게 여기를 배열로 이렇게 어트리뷰트 아니 여기 빌드해 보면 이게 파라게타가 어트리뷰트 배열이 아니라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원하고 뭐하라는 게 근데 여기만 있고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메소드를 보면 지금 여기는 하나고 여기 점점점이 어트리뷰트 여러 개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시로 해갖고 이거를 구분만 지으면 이렇게 여러 개 만들고 얘는 만들어서 반환해야 되니까 하나를 반환해야 되니까 얘는 하나밖에 안 되고 빌드는 왠지 여러 개 동시에 쭉 해시 배열로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겁니다. 여기는 제가 이거 복사하다 보니까 이걸 안 했는데 아닌데. 영문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네. 대점 네, 진짜 여기 있다. 맞죠. 하는 거니까 네. 저 해시가 N수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엔스로 오면은 레코드 여러 개의 값을 저기다 넘겨주면은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네.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네. 빌드는. 빌드하고 크리에이트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네. 여기 컬렉션 빌드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네요. 네. 저 여기 LG가 안 깔려있어요. 지금. 깡통이랑 노트북이. 헤즈맨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LG의 기본 설정값이 잘 작동하지만 이걸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때 몇 가지 옵션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헤즈맨의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as, 또 save 뭐 이렇게 있는데 2000 문서랑 보면 개수가 한 반 정도 줄어 있어요. 옵션 여기서 계속 볼 텐데 as 옵션은 이 폴리모픽 관계형 가질 때 사용할 때 뭐 무슨 에이블이라고 뒤에 써주죠. 에이저 옵션 뒤에 이건 앞에 가이드 앞부분에 폴리모픽 할 때 설명된 그거고요. 오토세이브는 오토세이브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뭐 객체가 저장될 때 이렇게 연관된 로딩된 멤버를 저장하고 삭제 표시된 멤버를 삭제한다. 그러니까 하위 객체들을 굳이 따로따로 포문 돌면서 세이브할 필요가 없고요. 클래스 네임은 다른 모델의 이름을 관계선언 이름으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 클래스 네임 옵션을 이용해서 모델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rders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선언 이름으로부터 실제 클래스 이름인 트랜잭션을 알 수 없으니까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직접 지정해 준다. 모델 이름이니까 여기는 단수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dependent 옵션인데 이 dependent 옵션에 지금 모객체가 삭제될 때 연결된 객체들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디스트로이는 저희도 지금 많이 여기도 이러네요. 버튼까지 띄워야 돼. 네. 제가 해볼게요. 네. 디스트로이 옵션은 연결된 객체들에 전부 디스트로이를 호출해 주니까 콜백이 발생하고요. 이게 딜리트가 아니라 이게 딜리트 올 옵션인데 딜리트 올 옵션은 연결된 객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삭제한다는 근데 연결된 객체에 콜백이 없는데 예 네, 맞네요. 위에선 계속 포링키를 널로 한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삭제한다고 문구가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널리파이 옵션은 연결된 객체에 포링키를 널로 설정합니다. 포링키만 널로 설정하는 거죠. 여기가 이게 널리파이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에서도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들인데 리스트릭트 위드 익셉션은 연결된 객체가 있을 경우 익셉션 발생해서 어플리케이션 거기서 중단되는 거고요. Restrict with error는 연결된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에 그 에러스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 작업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객체를 삭제할 때 연결되어 있는 차이 네네. 객체가 있으면은 못하게
삭제 못 하게 한다. 익셉션은 지금 못 하게 한 거고 맞아. 에러는 삭제는 되는데 뭐 객체 에러스라고 어떻게 반응한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데서 저기 필요했거든. 근데 모객체를 삭제했는데 메모리는 남아있으니까 에러스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겠죠. 모객체를 삭제한 거니까 지금 에러스를 모객체에 추가해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restricted with 이 두 개 옵션은 삭제를 한다고 시도했지만 삭제가 안 되는 거죠? 아 그쵸 에러는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안 되는 모객체도 삭제가 안 되는 예외를 발생시킨 방법으로 보여주고 하나는 예외는 아니고 에러를 발생시킨 방법으로 줘가지고 삭제를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이죠? 네 맞네요.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dependent 옵션 자체는 여기 다대다 연결할 때 through 옵션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 옵션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foreign key는 관리에 의해서 레이즈는 foreign key 컬러명을 모델명 underbar id로 초반 이름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foreign key 옵션을 이용해서 직접 foreign key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rders에 이렇게 하면 원래는 관리에 의해서 여기 연관된 모델명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가 돼야 되는데 여기 커스터 아이디라고 직접 수정해 줬습니다. 여기가 한글로 되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잘 저도 하면서 한글을 훨씬 잘 들어. 여기서 이건 앞에도 계속 나오는 말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즈가 개발자를 대신해서 포링키 컬럼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명시적으로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구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왠지 레일즈 나중에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뭐를? 이 포링키 컬럼을. 아. 네. 이 문구가 지금 포링키 나올 때마다 지금 몇 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저. 인버스 오브 옵션은 옵션에 전달하는 이름은 belongs to 연관관계 설정 시 이렇게 전달한 이름을 사용하는데 true 또는 edge 옵션 그러니까. 다대다 관계나 폴리모픽 옵션 때는 인버스 오브가 작동하지 않는데 여기 이전에 바이디렉셔널 어소시에이션에 했던 건데 여기서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옵션에 전달하는 이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헤지맨이잖아요. 헤지맨이 기준으로 옵션에 전달하는 이 인버스 여기 이 이름은 belongs to에서 관계 설정 시 사용한 요 이름을 여기에 설정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문구가 제가 한글이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나는 이게 인버스 하면은 그냥 무심코 커스터머의 반대쪽이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기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구가 여기 빌롱스에 사용했던 이 이름을 쓰고 애도 여기에 사용했던 이 이름을 그대로 복수형으로 그렇지. 헤즈맨이의 서로 인버스 없는 두 개를 넣어야 되겠다. 다음 옵션은 프라이머리 키인데 포린 키하고 똑같이 원래 레일즈는 프라이머리 키 컬러명을 id 값으로 하는데 이때 프라이머리 키 옵션을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키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헤즈맨이니까 오더스의 그냥 id인데 뭐 오더스 언더바 id로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포린 키를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더 모델에도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거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겠죠. 소스 옵션입니다. 그다음 소스 옵션은 헤즈맨이 트루 관계 그러니까 다대다 이거 관계 선언 시에 소스명을 명시할 수 있고 관계명으로부터 소스명을 유추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라고 관계명으로부터 연결된 오더스로부터 소스명을 유추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소스 타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즈맨이 트루를 이용한 폴리모픽 관계 선언 시에 소스 종류를 명시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제를 찾아봤어요. 그냥 소스 타입 레이즈 했더니 이거였던 것 같은데 누가 여기 예제를 써서 소스 타입을 언제 써야 되는지 이거 봐도 이해가 쉽게 안 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네, 이게 아니,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지금 우선 이거 무비 빼고 북하고 태그가 다대다 관계로 이 태깅을 이용해서 태깅이랑 중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대다 관계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본이 지금 헤즈맨이 여기 이거예요. 헤즈맨이 북수에 트루 태깅스까지 그리고
얘는 belongs to 가운데 탭이니까 둘 다 belongs to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복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폴리모픽이에요 또 원래는 복수고 얘는 has many tags의 through tagings 이게 기본인데 문제는 여기 중간 테이블이 폴리모픽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원래 폴리모픽으로 하면 언더바 타입이 있고 언더바 아이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모픽 true 해갖고 얘가 태그 테이블이 되니까 저도 이때부터 헷갈리는데 has many 그러니까 원래는 태그스 이것만 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폴리모픽이니까 has many tags가 네, 자 여기서 바로 요겁니다 요거로 인하여 요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has many tags가 through tags인데 tags는 폴리모픽이란 말이죠 어떤 거에도 붙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뭐냐를 알려주는 이게 이 태깅스가 폴리모픽이 아니라면 딥은 필요가 없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중간 여기 이제 그 저 뭐야 바데다라고 얘기해서 중간 그 조인 클래스가 조인 테이블이 폴리모픽일 때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이게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게 태깅스가 폴리몰픽이기 때문에 이 폴리몰픽의 진짜 소스는 뭐냐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는 태거블이다 말이에요. 태거블. 태거블인데 여기 보면 클래스백이 나오죠. 뒤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풍 무비는 그나마 알겠는데 이제 풍 무비는 좀 쉬운 것 같아요. 타입이니까 여기 테이블이 모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소스가 태깅도 아니고 태그에블이랑 그러니까 폴리몰픽 이름을 써야 된다. 그렇지. 폴리모픽 이름 써주면서 그 폴리모픽의 클래스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폴리모픽의 이름을 아니 폴리모픽의 이름하고 타입. 그래서 딱 찾았는데 이게 제일 처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복잡해요. 근데 태그로 쓰면 진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무비뿐만 아니라 지금 태깅하는 시스템은 이거랑 똑같이 구현할 것 같아요. 그냥 태그 여러 개 있으니까. 어디 카페 넣고 쓸 때 저거 그냥 보고 떼겠어. 맞아. 저걸 빠뜨리지 않고 실제 코딩 할 때 그대로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야. 저거는 저걸 다 외우고 있단 말이거든. 그게 불가능하지. 폴리몰픽 1 경우에만 이제 요거 좀 고수의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리몰픽으로 다 대다 연결할 때 그때 저 옵션 소스와 소스 타입을 고려해야 된다. 저희 이거 앞에서 그냥 그거 할 때는 그냥 태그랑 뭐 포스트랑 해가지고 일대 다대 다 그냥 일대일하고 끝이었는데 태깅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포스트가 아니라 뭐 사람에도 태그 걸고 하려면 그거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 나 다시 정리가 되네 사람이 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포스트 해줘야 돼요 로그인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스랑 소스 타입은 그럴 때 사용하면 다음엔 트루드 옵션입니다. 트루드 옵션은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할 조인 모델을 명시합니다. 해즈 매니 트루 관계는 다세다 연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기 앞부분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트루트하고 뒤에 우리가 상대방 테이블 이름 하잖아요. 그 조인 모델. 그 다음은 밸리데이트 옵션입니다. 밸리데이트 옵션을 펄스로 설정하면 이 객체를 저장할 때 연관된 객체의 검증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기본 값은 true라서 이 객체를 저장할 때마다 검증이 수행됩니다. 여기서 연관된 객체라는 게 그거겠죠? 뭐지? others. others 각각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한다는. 네. 그러니까 걔들이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설정. 네. 네. 그 다음은 scope for hasMan인데 이 부분들이 원래 옵션에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스코프라고 따로 빼졌고, 여기 문법도 이번에 저희 바뀌었잖아요. LG4에서 스코프 옵션으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스코프 영 문법을. 요거 추가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아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웨어를 열어 쓰면 돼요. 조건열어 쓰면 돼. 헤어 말고 지금 많잖아요. 복잡하게 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지금 저 위에 네. 쿼리문에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컴마에서 이렇게 계속 그렇지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시니까. 해시 데이터 구조로 가니까. 여러 개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개 다 쓰. 예전에는 회화하고 뒤에 점 찍고 오더스하고 막 그렇게 리버스하고 막 이런 식으로 리미트하고 했잖아요. 이거 뒤에 리미트를 하려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시 구조로 저 표시를 하니까 여기 쓰는 옵션들을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순서 가공격 필요한 건 추가해. 클릭해 봐야 돼. 저도 연결해 놓고 클릭을 안 해. 쿼리 인터페이스가 아 저희가 마침 다음에 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헤어 익스텐딩 그룹 인클루드 리미트 옵셋 오더 리드 언리 셀렉트 유니크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해지 메뉴에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 블록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단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원래 시스템 거예요? 추가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문법이 좀 원래는 이것들이 다 옵션이라 그래서 옵션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 제가 쓸 때는 저게 메소드로 만들어가지고 메소드로 만들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 옵션처럼 헤어하고 땡땡하고 헤어하고 이렇게 옵션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전 가이드에도 애들은 전부 옵션 영역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문법도 바뀌고 하면서 애들을 스코프로 뺀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 조인할 때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우선 제일 기본되는 헤어 메서드. 헤어 메서드는 지정된 조건에 해당할 때만 객체와 연관되도록 합니다. 여기 컨펌드 오더스라고 바뀌어 있죠. 그리고 컨펌드가 1일 때만 오더랑 이렇게 서로 조인되는 거죠. 이 조건은 해시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텍스트로 넣은 거고 여기는 해시로 넘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시 스타일로 헤어 옵션을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 관계로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들은 스코프에 사용된 해시를 기본으로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네.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이름을 네. 이거 말하죠. 아 이게 지금 해시 이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네. 요거만 저 이건 원래 바꿀 수 있잖아요. 클래스 네임을 지정하면 네. 아 이런 식으로 또 쓰면 또 굉장히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컨펌스 오더스에서 중요한 건 이 뒤에 조건을 해시로 줬잖아요. 이 해시로 주면은 커스터머의 컨펌스 오더스에 우리 위에 생기는 빌드나 크리에이트 있잖아요. 크리에이트나 빌드로 하면 그 아무것도 안 줘도 이 헤어 조건이 기본으로 가진 그치. 상태로 생성되는 그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위에 스트링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해시 스타일로 하면 자동으로 그게 되고 모델을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생성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결된 것만 어떻게 헤어 조건으로 오니까 이걸 컨펌드 오더스니까 뭐 언컨펌드 오더스로 두 개 나눠서 조인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복잡한 그 다음은 익스텐딩입니다. 익스텐딩 메서드는 오더 옵션 체크할 때 그 옵션을 적용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테이블 하나 모델 하나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제 테이블 하나 모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아 원래 아니 모델이 여러 개 아니라 연결된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그러니까 페어런트하고 차일드가 어서션을 가지는데 그 어서션 가지는 조건을 다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일드가 어떤 조건일 때만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조건들을 여러 개 만드는데 각각에 대한 이름을 저렇게 해스맨이 다음에 심볼로서 자기가 정의해서 쓸 수 있고 뒤에는 클래스 네임을 해가지고 이름 써주면 된다. 굉장히 그 편한 게 된다. 뭐 스코프로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익스텐딩 메서드입니다. 익스텐딩 메서드는 지정된 모듈 이름으로 이 관계를 확장한다는 건데 관계 확장은 이 뒤에 부분에 써 있습니다. 기본이 뭐냐면 이 해즈 메뉴 같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요거를 그냥 클래스 다른 걸로 빼가지고 익스텐딩 그 클래스 이름 쓰면 예전에 우리 옵저버나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관계 설정 파일을 따로 빼버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걸 하나 만들어두고 그걸 익스텐딩으로 확장하면 중복 코딩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은 그룹 메서드입니다. 그룹 메서드에 전달된 속성을 이름으로 SQL에서 그룹 바이 구문을 사용해서
결과를 그룹화합니다. 여기 라인 아이템스에 그룹하고 orders.id 있잖아요. orders.id로 그룹바이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 그룹바이 orders.id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냥 문자로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은 include입니다. include는 이거로딩을 사용하고자 할 때 include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모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커스터머 오더 라인 아이템, 이렇게 커스터머가 주문하고 주문 하나 건당 아이템이 여러 개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커스터머 모델로부터 라인 아이템스를 자주 탐색할 때, 그러니까 커스터머에서 점 오더스의 라인 아이템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근데 코드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스터머의 오더 관계 설정에 라인 아이템을 항상 포함할 수 있다는 건데, 오더스 할 때 라인 아이템을 읽어와라 동시에. 조인해 가지고 알아서 그겁니다. 미리 읽고. 네. 원래는 요거 하면 요거 하고 요거 할 때 요거 또 읽고 하는데, 이거 하면 여기 미리 다 로딩돼 있어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로딩하는 지금 그 라인 아이템이 오더스의 차이인가요? 네, 여기 있잖아요. 헤즈맨이라요. 아, 그 다음은 리미트 메서드입니다. 리미트 메서드는 관계를 통해 조회되는 객체의 총 개수를 제한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쓰네요. 점에 갖고 화살표를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오더로 가로치고 이렇게 하고 점 하고 뒤에 리미트 해가지고 리미트 100건으로 제한하는 거죠. 헤즈 매니 할 때. 그러니까 이걸로 요거 가져올 때마다, 그러니까 조회될 때요. 조회. 아, 연결이 아니라 조회할 때. 아 이게 브레이스는 네. 해시 브레이스가 아닌가? 예, 네, 그런 거. 이게 그 플러크 문법에 쓰는 이거다. 블록, 코드 블록. 아, 코드 블록. 코드 블록에 쓰는 그 브레이스예요. 그게 그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어.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안에서 그렇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지. 네, 해시였으면 여기 그렇지. 점 여기 그렇지. 점이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네. 근데 아까 문법은 해시 구조로 나왔어. 혼자 쓸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나 봐. 지금 마음대로야. 네. 그래서 여기 관계를 이렇게 제안하니까 아까 거 위에 거랑 합쳐지면 N은 리센트 오더스 할 때는 100개만 가지고 오고 컨펌드 오더스는 또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여러 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오프셋 메서드입니다. 오프셋 메서드는 관계를 통해 객체를 조회할 때 시작 지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네. 오프셋 11 하면 11 객체 뛰어넘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페이징 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헤즈 메뉴 옵션에 지금 쓰는 거라 페이징 할 때는 아니고 뭔가 뭐 아니, 리센트 오더스인데 뭐 그 다음 거 아니, 페이징에서도 도움이 되지. 왜냐면은 두 번째 커스터머가 페이지. 오더가 한 천 개 있어. 네. 천 개를 페이지를 해가지고 하시면 페이지당 보고 싶을 때. 근데 이렇게 해서 1 오더스, 1 페이지 오더스, 2 페이지 오더스 여러 개 넣어야 되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 오프셋은 여기 헤즈 메뉴 옵션이니까 어. 네. 아니 그러니까 헤즈 메뉴 메서드니까 그런 용도가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10개를 떼고 무조건 뒤에 10개만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끝만 보고 싶다? 끝만 보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중간에 어디가 어디가 중간부터 보고 싶다 이게 뭐 최신 글 하나 빼고 뭐 그러니까 최신 글은 뭐 검증이 안 됐으니까 막 노출되면 안 되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오프셋 네, 그 다음은 order 메서드입니다. order 메서드는 연관된 객체를 조회할 때 SQL order by 구문에 있는 그거를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도 그러니까 read only 메서드는 연관된 객체를 관계 메서드를 조회할 때 읽기 전용으로 동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customer.orders로 해서 읽어온 애들은 전부 읽기 전용이라 수정이 안 됩니다. 네, select 메서드는 연관 객체를 조회할 때 이용되는 SQL select 구문을 재정의해야 하는데 Rails 기본 설정은 모든 컬럼을 불러옵니다. 여기 SQL select 메서드를 사용할 때 연관 모델의 primary key와 column, foreign key 컬럼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distinct 메서드는 컬렉션의 중복을 제거합니다. thread 옵션과 함께 사용하면 유효하다는 건데 여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리딩을 통해서 하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읽은 포스트를 여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읽은 글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책을 읽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지금 두 번 읽은 거야. 두 번 넣어가지고 퍼슨 점 포스트 하면 두 개가 있죠. 똑같은 책인데. 근데 이미 읽은 책인데 중복된 거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 포스트에 이렇게 디스틴트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두 개 넣더라도 하나만 들어온다는 거. 요게 근데 조회할 때 아예 안 들어가는 거. 뭐야? 아예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하는데 조회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고 않는 거. 그렇지. 중복된 거 빼고 한국 때만 불러오는 거. 예, 조회할 때. 예, 중복된 게 들어가긴 하는데, 예, 들어가긴 하는.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데이터만 저장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중복이 저장이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아니라 볼 때. 예, 중복 자체를 저장 못하게 하려면은 테이블에 유니크 인덱스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 해가지고 유니크 true 하면 아예 저장 안 되고 검증은 실패하겠죠. 예,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유일값을 검증할 때 include를 사용하지 말래요. include를 사용하면 경쟁 조건인 race condition 이게 서로 이렇게 동시에 참조하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include 사용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퍼슨의 포스트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퍼슨의 포스트스에 이게 있는지 여기서 검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증하면서 이걸 막 넣고 하면 애도 쓰고 하면서 뭔가 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 봐요. 여기 하면서 얘를 또 넣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일값 검증에 어쨌든 include를 쓰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exist는 아까 그런 걸 써야 되겠죠. include 쓰지 말라고 여기 써있고요. 객체는 헤즈맨이 관계로 할당할 때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포링키를 변경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저장했는데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구문으로 할당할 때도 모든 객체는 저장됩니다. 그 말이죠. include하고 exist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exist는 아까 말했잖아. 쿼리로 한 방에 날려가지고 줘야 하는 거고, include는 array 메소드라서. 그니까. include 나왔어. 코어 엑스텐션에서. include, 배열했으면 include 켰었으면, 그 배열 줘서 중에 그, 있느냐, 없느냐. 그니까, 배열에 대해서 include. 네. 그니까, 요렇게 쓰면, 요 배열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요 배열에 또 이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니까, 배열을 두 번, 불러오게. 그니까 이게 같은 거잖아요, 사실, 애나. 근데 이걸 include 테스트 하면서 이거 하면, race condition이 일어난다는 게, 여기서 체크하면서 이거 막 들어가고 하면, 뭔가 문제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니까, multi-threading, 아무튼, 어쨌든, 문제가 생기니까 쓰지 말라는 거야. 네. 그니까, include 쓰지 말고, exist 쓰면 돼요. 그리고, 객체가 저장할 때, 검증 실행 중에 에러로 인해서 실패하면, 그 할당하는 구문은, 그니까, 이렇게 커스터머 오더스에 옆에 오더라고 했을 때 검증이 실패하면 요게 펄스를 방한한다는 거야. 이 구문 자체가. 그리고 그건 취소되고. 뭐 객체가 저장되지 않, 그러니까 헤즈맨에서는 뭐 객체가 저장되지 않은 상태일 때 자식 객체들은 그러니까 뭐 객체도 저장 안 되는데 자식 객체가 여기 할당돼도 당연히 저장되지 않은 상태죠. 이때는 뭐 객체가 저장될 때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거야. 헤즈맨에서 객체를 할당할 때 저장하고 싶지 않으면 collection.build 메서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커스터머 그러니까 커스터머.orders에 하고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orders를 하나 넣으면 이 순간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문구상으로 제가 글만 봤을 때는 모객체.save를 안 해도 할당 구문은 지금 할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저장돼 버린다. 그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밑에 이것도 지금 할당 구문이 펼쳐져. 그러니까 그렇지. 할당이 세이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당 되는 순간에 세이브 되니까 이거는 점 세이브라고 하면 콘솔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 꼴에다가 할당을 조용히 세이브. 다른 건 원래 저희 세이브를 해야지 세이브인데 이거 할당할 때는 그러니까 주의해서 할당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헤즈 메뉴 옵션 알아봤고요. 다음에 아마 이건 비슷한 게 많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다음엔 아마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다음에 끝나겠네요. 끝났으면 좋겠어요.